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11월 됐는데요.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중에 감기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조금 이렇게 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토요 새벽 기도회 그리고 중보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감사절을 지키도록 합니다. 교동정 살펴보면 두성원 전도사님, 두경민 사모님 가정에 둘째 아이 베이비 샤워를 오늘 2부 예배 후에 합니다. 최영남 최춘사 권사님 가정에 따님이 11일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한연아 교우님 한국 방문 후에 귀국하셨고요. 양순자 권사님 한국 방문 중에 계십니다. 이민호 어린이 퇴원해서 통원 치료 중에 있고요. 이병호 교우님 크로스포인트 요양원에 계십니다. 교계 소식인데요. 발달장애 듀엣팀 루시드 에코 음악회가 11일 오후 6시에 도담교회에서 열립니다. 미랄 선교단을 돕기 위해 열리는 음악회라고 합니다. 오늘 강단 험하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준비해 주셨고요. 점심 진교는 코너스톤 교회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 드립시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 거룩한 주의를 지키게 하시며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참된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 이 아침 죄공된 재단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 마음 내 내 심.
생각하니 참 질리시로다. 태양꽃을 부려보는 빛버리며 줄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길 한번 모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아버지 소명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모든 신경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들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죄된 마음들 자유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되는 좋은 마음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입니다.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주님, 우리 삶의 귀한 하늘의 보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기쁨과 은혜가 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작은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더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고 말씀을 듣는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집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비유 중에 하나죠.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무심이죠, 무심이. 무심한 사람의 마음밭이 길까요?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집니다. 투덜이 같은 그런 마음밭이요.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밭은 가시떨기. 이 마음밭이 뾰족뾰족한 가시떨기 같은 그런 마음밭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백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에 떨어지는 씨도 있다. 그 좋은 밭에 떨어지면 결실을 이렇게 많이 맺는다. 이 천국은 좋은 밭과 같다. 그런 비유 말씀도 있고요. 겨자씨 또 누룩으로 이루어진 비유도 있지요. 지금은 작지만 나중에는 큰 결실을 맺게 될 거야 하는 천국 비유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밭에 숨겨진 보화, 그리고 또 귀한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 여기에 빗댄 비유 말씀도 나옵니다. 밭에 숨겨진 보화. 죄송합니다. 이런 밭에 숨겨진 보화 그리고 진주를 사는 장사꾼 비유는 천국을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고화나 진주는 모두 가치를 나타내는 개념이죠.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떤 곳에 세워질 그런 지역을 나타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는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바라는 가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유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 인생에 보화와 같은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거야. 너희 인생에 너희가 추구하고 싶은 보물, 다 팔아서 사고 싶은 보물, 그것이 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에게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그런 보물입니다. 내 자식이 보물.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재물이 내 보물이고 명예나 지식이 내 보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는 하늘처럼 여길 만한 그런 보물들이 다 각자에게 있어요. 그리고 이 하늘과 같은 보물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희생을 감수합니다. 집을 팔기도 하고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팔기도 합니다. 하늘로 여기는 보물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얻고 싶어하는 것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팔아가지고 샀는데 여러분 폭삭 망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봅니다. 여러분 만일 그런 경우를 당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좌절을 맛볼 거예요. 모든 것을 팔아서 이게 보물이라고 여기서 새로운 것을 샀는데 근데 그것이 진짜가 아니다. 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여러분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잘못 샀던 경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천국은 보물을 사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묻혀인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통째로 삽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경우를 만났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보물을 발견하신다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근데 가진 것이 없으면 어디서 빌려서라도 그 보물이 감추어진 이 땅, 그 밭을 살 거예요. 아마 당첨되는 로또의 번호를 알고서 내가 로또를 사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일 겁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살려고 심지어는 남의 것을 빌려가지고 그것을 샀는데 밭에 묻혀있는 보물이 가짜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 옥찬동 목사님 표현으로 가짜였다는, 가짜.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만약 확실하다고 믿었던 보물인데 그게 가짜라면, 내가 속았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고 싶은 보물이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혹시 가짜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보물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밭에 묻혀있는 보물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하늘나라,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보물이 뭐예요? 하늘이 보물이에요. 여러분, 하늘이 밭에 묻혀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이 땅에 온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에 묻히셨습니다. 하늘이 땅에 묻힌 거예요. 여러분, 땅에 묻혀있는 하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은 바로 예수님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요?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사야 될 보물은 예수님이요. 여러분, 가짜에 속아서 다 팔고 통탄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내 모든 것을 통째로 가져다가 바꿔야 될 만한 가치 있는 보물 하늘은 예수님이요. 아멘. 이제 우리는 보물의 위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마치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고 합니다. 하늘이 밭에 묻혀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하늘이 땅에 묻힌다는 것은 상식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늘이 땅에 묻혀 있어요. 하늘이 있는 장소가 땅이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땅이 뭐예요? 여러분, 땅은 흙이잖아요. 흙. 이 히브리어로 흙은 아다마예요. 히브리어로 아다마를 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아담, 그렇게 부르죠. 여러분, 아담이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흙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흙이라는 말이나 사람이라는 말이나 어원이 같아요. 아담, 아담아. 여러분, 그래서 땅, 그 땅은 사람을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하늘이 땅에 묻혀 있다. 하늘이 사람에게 묻혀 있다. 하늘 보좌를 떠나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땅에 묻히셨습니다. 이 땅에 묻히셨다. 땅을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죄인인 우리 인생들을 두고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에 죽으셨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 인생, 죄인인 우리 인생, 하늘의 원수 같은 우리 인생에 주님이 묻히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묻히셨다는 겁니다. 원수 같은 우리 안에 주님께서 묻히셨어요. 여러분, 보물은 아무런 차별 없이 이 땅에 묻히기 시작했는데요. 매국노로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 마태의 인생에도 묻히고요. 가늠하다 붙잡혀와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직면한 여인의 인생에도 이 예수님이 묻히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에게도 이 예수님이 묻히셨어요. 보물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하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묻혀 계십니다.
제가 저를 알듯이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아실 거예요. 여러분, 패역한 아담아, 패역한 땅, 죄인의 땅, 그게 우리 아닙니까? 이 패역한 아담아에 예수님이 묻히셨어요. 이처럼 신비로운 사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하늘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보물인 하늘이 우리에게 와서 묻혀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우리의 삶의 터전에 묻혀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 밭이 나오지요. 진주를 산 장사꾼. 여러분, 이 비유들은 유대인의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판타지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밭에 관련된 비유는 농사꾼에 관한 것입니다. 값진 진주를 산다는 것은 장사꾼의 일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유대인의 일상이 담겨져 있어요. 그들의 일상의 삶의 터전, 일의 터전, 직업의 전선, 그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우리의 생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묻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의 땅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땅이 어떠했어요? 예수님이 묻혔던 그 땅, 당시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그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주눅들어 있던 땅이요. 또 힘없는 그 땅. 그런데 그 땅이 하늘을 품고 있었던 거룩한 땅이 됩니다. 약한 땅이 하늘을 품고 있다는 것. 얼마나 멋지고 근사합니까? 우리의 연약한 삶의 터전에 하늘이 묻혀 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와 세상나라를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하늘나라는 하늘나라대로 생각하고 세상나라는 세상나라대로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마치 정신분열을 앓고 있는 신앙인 같아요. 여러분, 일요일에는 하나님을 찾지만 월요일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일요일에 하나님은 있고 월요일에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나 주일에 교회에서 만난 예수님, 여러분 월요일에는 우리 직장에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보물은 장차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천국에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 안에도 보물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가 늘 외우는 주기도문 보세요.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여러분,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 13장을 봤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 마태복음을 보니까 1장에 23절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렇게 1장에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뭐라고 나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작의 이야기도 임마누엘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마지막도 임마누엘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마태복음은 꼭
괄호치고 괄호의 시작도 임마누엘이고 괄호의 끝도 임마누엘인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일러줘요. 마태복음의 신학이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을 품고 사는 여러분들. 소중하고 위대한 사람들이요. 보물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과 우리가 땀 흘리는 삶의 터전 안에 묻혀 계십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의 보물은 예수님이다. 하늘이 땅에 묻힌 보화 같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묻히신 보화,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이다. 둘째, 이 예수님은 우리 인생과 우리가 땀 흘리는 삶의 터전 안에 묻혀 계시다. 그러면 세 번째로 볼 것이 우리의 반응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본문의 의도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은 땅에 묻힌 하늘에 대한 우리 반응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 너희는 어떡할래? 묻고 싶은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한 사람이 보물이 묻힌 밭을 발견했어요. 발견했다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죠? 이 사람은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춤을 추며 기뻐하는 거 이 감정이지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밭을 통째로 사기 위해 가진 소유를 다 팔았어요. 소유를 판 것은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땅에 묻힌 하늘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늘나라는 발명의 카테고리가 아니요. 발견의 카테고리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것을 여러분 발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면 됩니다. 이 위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 위대한 보물이 땅에 숨겨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이 보물인 줄 모르고 삽니다. 우리 인생에 묻혀있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지식을 갖길 바랍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지요. 성경을 왜 읽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알면 삶의 기쁨이 채워져요. 땅에 묻힌 보물을 발견한 후 기뻐하지요. 여러분 내가 아무도 모르는 보물이 있는 땅을 발견했는데 기쁘지 않겠어요? 나가서 춤춥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은 기뻐요. 내가 죄인인데 죄인인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 가운데 묻힌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처음 예수를 만나고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지식을 얻으면 여러분 기쁨에 차고 넘치죠. 막 좋아서 날마다 찬양하고 이 기쁨으로 사람들이 인생에서 승리하는 힘을 얻어요.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해나가는 힘을 얻습니다. 어떤 환난과 시험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필요한 것이 우리의 결단입니다. 밭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저 보물을 발견해서 기뻐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것으로 삼아야죠. 소유해야 되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이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보물보다 더 값비싸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구할 것 아닙니까? 하늘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키워드는요.
하늘과 땅인 것 같아. 하늘과 땅.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렇죠? 하늘과 땅.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맨 처음 천지와 마지막 천지 사이를 살아가요. 이 중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하늘이 땅에 묻혀 있어. 하늘이 땅에 오셔서 땅에 묻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묻혀있는 하늘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이 보물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도 이 보물을 발견했어요. 세리마테도 이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이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보물을 발견한 그들은 이 보물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 인생을 달렸습니다. 우리 안에 묻힌 이 위대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도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소유로 인생 최대의 사건으로 그것을 얻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더불어 사는 이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묻히신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인 것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허망한 보물을 쫓는 인생 되게 마옵시고 진정한 보물인 예수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예수님 내 마음 사자. 주 내 마음의 새김을 주.
현장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공동체의 모든 교우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